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지금 홍창규 프로님 레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깨달은 바가 너무 커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제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들께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스윙이 5년 동안 왜 제자리 걸음이었는지, 여러분의 스윙이 앞으로 왜 나아가지 않는지, 그리고 골프를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대한 방향성도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홍창규 프로님께 배운 지 한 달 가까이 되는데요. 스윙도 많이 좋아졌지만 더 달라진 건 제 연습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채널 몇 개나 구독하세요? 아마추어인 제 채널까지 구독할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골프를 더 쉽게 잘 칠 수 있는 더 특별한 비법을 찾고 계신 게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거 그만하세요. 제가 그렇게 비법을 찾아다니다가 5년을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면 발력을 못 써서 240m를 못 날렸던 걸까요? 제가 힘을 못 빼서 와이파이를 날렸던 걸까요? 제가 레깅을 못해서 샬로잉을 못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췄던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더 특별한 비법을 몰라서 못 쳤던 게 아니라 기본을 제대로 못했던 거였어요. 견고한 어드레스가 아니었고 프레임을 유지시키는 백스윙, 다운스윙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체가 리드가 안 돼서 정타를 못 냈던 거였어요. 이 기본조차 제대로 못하고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특별한 비법만 찾고 있던 거였어요. 몇 시로 던져라, 손목을 어떻게 써라, 중력을 이용해라, 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적인 어드레스, 백스윙, 다운스윙, 피니쉬가 완벽했어야 했던 거였어요. 우리는 골프를 이렇게 연습해요. 어드레스 자세 대충 만들어지면 백스윙, 백스윙 대충 되면 공치고, 그러다 슬라이스 나면 그립을 고치고 스탠스를 고치고, 이 정도는 양반이죠. 슬라이스 나는 이유는 어드레스에 있는데 백스윙에 있는데 인아웃 만드는 비법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헤드를 던지는 방법, 그런 것만 찾고 있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컨텐츠들도 다른 유튜브들과 마찬가지로 비법이란 걸 알려드리려 노력했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어드레스 수준이 30이라면 50, 70, 80, 90이 될 때까지 기초를 잡는 데 도움을 드려야 했고, 92, 99, 100이 될 때까지 그것만 연습했어야 하는 거예요. 대충 익히고 다음 동작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드레스, 테이크백, 백스윙을 100%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했어야 한 거였어요. 골프의 비법? 없어요. 그냥 처음에 배운 어드레스, 테이크백, 백스윙, 다운스윙, 피니쉬를 죽어라고 기초만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대를 쌓은 뒤에 성을 쌓아야죠. 성을 모래에 쌓았으면서 장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님들과 여러분들의 차이점? 기술이 더 좋은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기초라는 걸 저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시간을 연습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걸 간과하고 특별한 동작만 배우려 해요. 프로님들이 그 기초를 들인 시간이 만 시간이라면 저희는 평생 골프를 쳐도 기초만 연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지루하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우리 아마추어들이 그 정도까지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해보면 우리 아마추어들이 프로들이 하는 그 동작을 해야 해? 가 되는 거죠. 그런 동작들 아니어도 충분히 잘 칠 수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제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홍창규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의 동작을 100번, 1000번 연습해서 숙달하는 수밖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더 많은 동작을 끼워넣는 것보다 어제 한번 잘 맞았던 스윙을 오늘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내일도 같은 스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제와 똑같은 테이크백을 오늘 할 수가 없는데 다운스윙으로 넘어가잖아요. 장인이 돌을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동작을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의식하지 않아도 완벽한 스윙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연습장 가서 냅다 공만 때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홍창규 프로님이 말씀하세요. 특별한 비법이 없다니까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비법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저도 그렇지만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해요. 더 새로운 거, 남들과는 다른 거, 그래야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아마추어들에게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 빼는 방법? 저도 컨텐츠로 만들었었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특별한 비법이 있다기보단 같은 동작을 완벽히 해내면 몸이 자연스럽게 힘을 덜 쓰고도 같은 동작을 하도록 만들게 되더라고요. 물론 프로님들만의 팁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익히기 전에 기본을 100%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5년 동안 잘 안 되던 스윙이 한 달 만에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타점도 좋아지게 됐어요. 전 한 게 없어요. 기본적인 연습밖에.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특별한 비법을 다룬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기본을 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한 가지씩 알려드리려 합니다. 테이크백 컨텐츠만 100개를 하더라도 한 동작을 완벽히 익힐 수 있게 도와드리려 해요. 저희 투어 프로 될 거 아니잖아요.
아마추어가 최상급으로 가기 위해선 비법보다는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같이 해요. 제 채널 골린이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골린이들 더 어려운 거 찾지 말고 그냥 기본만 열심히 하자고요. 제 채널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잘 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프로님들 거 더 특별한 비법을 찾아가세요. 그런데 지금 골린이라면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골프를 오래 시작하고도 공이 잘 안 맞고 자세가 이상하다면 제 채널을 보고 특별한 비법을 찾기보다는 기본만 같이 정말 열심히 같이 해보자고요. 제가 기본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 채널을 같이 보시면서 정말로 골린이 같이 탈출해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 골린이 졸업하세요. 그러고서 다른 채널 가셔도 돼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정말로 최대한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한번 골린이 제대로 한번 탈출해보자고요. 어떤가요?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나요?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같다면 구독하셔서 앞으로 제가 만드는 컨텐츠들 꾸준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레슨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